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에텍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조교수를 잇는 오유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가상현실 속에서 몰입감 있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요. 이거를 컨트롤러를 들고 뭐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아무것도 쥐지 않는 상태로 제스처를 인식해서 이걸 실제 세상에서 사과를 짚는다. 그럼 내 손으로 직접 집어서 하듯이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제스처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공상과학 소설, 영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쪽을 공부하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추가로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데 그래픽 효과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대학 와서 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전공 수업만 듣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알아보러 학문관을 어슬렁거리다가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돼서 과를 들어왔더니 실루엣 만돌린이라고 그 만돌린이라는 이탈리안 정통 악기를 연주하는 합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뭔가 하나를 향해서 여러 명이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연주회를 했을 때 그 자체보다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동양 수업을 다양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라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에서 동양의 신화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익히 알고 있었는데 동양에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도 그 수업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의 일단 서양에 맞춰져 있던 저는 세계관 아니면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지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박사과정 때부터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인데 접근성이라는 분야예요. 맥도날드 같은데 키오스크 가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디지털적으로 정보 교차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터치스크린도 그렇고 그 밖에 뭐 신호등이나 뭐 식당 갔을 때 메뉴판 이런 게 다 시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나 이런 그런 방법 안에서의 그 차이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해서 이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높은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보통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취직을 해서 졸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0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취업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 안에서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19년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 연수라든지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수한 교육 환경도 주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 학과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화의 모습은 트렌드 리더입니다. 일단은 제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는 트렌드 리더가 됐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트렌드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문도 넓히고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이 트렌드를 읽고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화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